네, 저 다문화 과정에 지금 휴쓰고 계시는 천태종 명락사의 무원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야, 스님 제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그 기품 있으시고 위엄 있으시고 정말 이 시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그 스님의 길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그 길을 이렇게 걸으시면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이나 다짐 같은 건 뭐가 있으셨나요? 제가 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네. 그 오대산 산에 17세에 들어가가지고 한 3년 동안 산에서 산사람으로서 살았어요. 아. 그렇게 이제 살다가 아 이제는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스님이 돼야 되겠다. 네. 막상 머리 깎고 이제 스승을 찾으러 다니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단양 구인사에 산부처에 계신다니까 또 호심도 나고 그래서 이제 단양 구인사를 찾게 됐습니다. 네. 이 돌을 닦다 보면 이 육체에 오는 감정의 갈등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갈등과 그것이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유체는 유체대로 피곤하게 잘 나리고 마음도 마음대로 내가 마음 찾겠다고 왔으니까 마음 주인공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또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서로 옥신각신히 하는 가운데 그 찰나에 마음이 주인되어 싹 가는 거예요. 유체는 이제는 감정은 조져들고 쭉 찾아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마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병간호와 임종을 모두 지킨 무원 스님. 그런 그였기에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유언을 따라 스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한 기도를 쉴 새 없이 반복하며 견뎌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무원은 스승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돌을 잘 닦는 것이냐고. 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닦는 것입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큰 스님께서 자상하시고 자비스러운 말씀으로 스승께서 더 잘 닦는 것은 마음 하나 잘 쓰는 것이 더 잘 닦는 것이다. 그 공부를 하라. 그렇게 하도를 주셨고 명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물건을 만나든 모든 것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인가 바로 다 하도로서 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공부입니다. 아, 그렇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마음을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으셨을까요? 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행 과정에 수행 과정에 마음 잘 쓰는 것이 도 잘 닦는 것이다. 네. 그것을 하도를 쫙 관하고 있다 보면 대중생활을 하고 네.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서로서로 이제 그 감정 이 의견이 틀리고 감정이 그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순간 뭐든지 그 참는 공부하는 것이 아.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참는 공부가 네. 계속 그거 숙달시키고 숙달시키게 됩니다. 그 참는 공부 자꾸 수련시키고 숙달시키고 하다 보면 그 참는 데서 묘미를 느끼게 된다. 재미를 느끼게 된다. 그래야 돋다는 기분이 생긴다. 아 참으니까 이러한 좋은 것이 있구나. 네. 또 참아보자. 또 참아보자. 그 참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그만큼 보람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참음으로서 사람의 이제 인격의 가치가 높아지죠. 참으니까 네. 그게 참으로서 뭐가 뭐로 변하느냐 덕으로 변하는 거. 아.
참으니까 덕으로 변하고 덕에 네. 꽃이 피게 되고 또 참으니까 사람이 인자하게 변하게 되고 참으면서부터 모든 사람들한테의 모든 것이 이 일에 모든 일에 인내심이 다가오게 되고 그 매사에 모든 일이 참고 뭐든지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네. 거기에 대가가 미아래 손이 들려오듯이 크고 작고 자꾸 다 온다 이거지. 어. 그런 감정을 그런 분위기를 내가 딱 느꼈을 때 성취감 네. 무슨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영광 어. 하, 내가 이런 영광 그런 성취감을 갖고자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 자꾸 이제 더 탄력을 붙이는 거죠. 지금도 계속 좋은 일을 찾아서 아. 마음 잘 쓰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세계를 자꾸 떠나는 거죠.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부터 무원스님은 마음 잘 쓰는 법이 생애 가장 큰 공부이자 평생 해야 할 공부라고 가슴 깊이 아로새겼다. 그러한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복지 활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가 처음에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문화 과정에 지금 실천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문화 과정이라는 걸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남쪽에 이제 그 인천에 이제 황룡사가 있어요. 황룡사는 이제 남북통일 기원 도량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천에 있는 황룡사하고 개성에 있는 용통사하고 동시에 하나를 한씩 이제 집을 짓게 된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천 황룡사에서 세타민들 와서 템플스테이도 많이 하고 와서 참 촛불을 밝히면서 북쪽에 있는 부모님도 그 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 눈물 흘리는 모습 또 그 인천에 이제 항류사 주지를 하면서 주변에 검단 서울 인천 서구 쪽에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그 많이 와 살아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다 보니까 예, 절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절을 하고 의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식대로 그거 좀 하시라고 해서 도와주고 마음 잘 쓰는 법을 처음으로 실천한 것은 세터민이었다. 인천의 황룡사에서 많은 세터민을 만나 돕고 가르치면서 함께 기도했다. 세터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언론이나 미디어는 그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고 정작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일을 무원, 그가 한 것이다. 또 명락사에 이제 주지 발령 받아서 올해 네. 2월달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제 내가 명락사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고 하고 또 이제 또 마음 잘 쓰는 공부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그 기도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니까 이 시대에는 또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 인들이 한국에 와서 과거 정책에 인연이 있어서 와서 잘 살려고 왔는데 참 뜻하지 않게 참 어려운 경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다문화 사찰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 다문화 사찰을 컨셉을 내걸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황룡사에 좀 믿었던 사람이나 여러분들 요 주변에 이제 다문화 중국인을 비롯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부친 오신다 할 때도 이제 그런 이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뜻하지 않게 보니 다문화인들이 결혼 이주 여성자들이 잘 살려고 뭔가는 우리나라에 와서 좀 뭔가는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의 배우자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막상 와서 살다 보니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남편하고 언어가 부족해서 또 성격 차이 있고 문화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는 서로 폭행이라든가 서로 한 이런 혹은 그런 그 참 일을 해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참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임시 그 여기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공간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주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 6월 명락사 조지 스님으로 오게 되면서 그는 또 마음 쓰는 법에 대해 고민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그가 마음을 쓰기 시작한 곳은 바로 다문화 가정이었다.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고향 땅을 뒤로 하고 온 한국. 하지만 한국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뜻하지 않은 이혼을 겪고 국적이 다른 아이를 갖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들을 위해 무원 스님은 명락사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마침 이 우리 절에서 옆에 네. 고시촌을 이제 한 25개 사드리는 건물이 있어요. 그 고시촌을 그 다문화 가족들한테 내놨어요. 그래서 그 이자 오기 전에는 쉼터란 데 가서 임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문화인들이 쉼터에 와가지고 그냥 합동생활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죠. 지금 현재 명락빌리지의 입주 상황이라든가 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명락빌리지는 네. 결혼 이주 여성자들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이혼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식 데리고 와서 잠깐 이제 그 머물다가 네. 어디 직장을 마련하면 또 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분들이 그곳에 계신지? 거기는 이제 중국인들하고 네. 또 조선족, 중국인 이제 조선족하고 네. 또 그 베트남, 몽골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사람도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아주는데 또 키워주기까지 신경 쓰는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거기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 어떻게 보면 또 아이는 낳자마자 국적은 한국 됐고 난 엄마는 아이를 낳은 엄마는 국적도 못 얻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문제 관심거리고 또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에 엄마가 아프면 그런 어떤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보통 이제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는 이제 한국 국적을 얻었으니까 그 우리 이제 복지재단에서 명락빌리지에서 그 직원들이 그 병원이라는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또 그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받으려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옆에 도와준 사람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도와준 사람이 이런 것을 빨리 이제 앞으로 나라에서 정리가 좀 법을 완화시켜서 네. 의료 혜택 받도록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명락빌리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스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명락사 빌리지 아이들한테 네.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그 무슨 뭐 의식이라든가 또 뭐 마음을 잘 써라 뭐 어떻게 하라 말해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상식이 필요 없잖아요. 네. 얘기해준다 하더라도 그 문화를 모르니까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한테는 사람의 점 느끼도록 이제 그 안아주고 같이 함께 포옹하고 서로 사람으로서 살구치가 됐을 때 이 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또 요새 아이들이 보면 나은 부모가 틀리고 기른 부모가 틀리다 하잖아요. 네. 왜 기른 부모한테 정이 더 가느냐.
피부에 만난 부침이 스킨십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그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 특히 어린 나이 할수록 많이 보듬어줘야 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모든 어른들이 되어야 되고 정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정을 먹고 큽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애들이 정이 메마르면 커서도 참 성격이 인간성이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정성 드린 만큼 그만큼 꽃이 피게 되니까 그 정성을 다 드려야죠. 그래서 아들한테는 그저 온갖 정성을 다 잘 드려야 됩니다. 무원 스님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이 자라나서 사회에 나아갔을 때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예와 도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친다. 어느 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와 도를 가르치고 정을 주고 살을 부대끼며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스님 보고 부처님 같아요.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 같아요. 또 뭐 참 자기 뭐 아빠 같다고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고는 끝보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랑은 주는 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뭔가를 함께 해주는 것 같은데 중요해요. 그것을 그래 키워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 보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위계해주고 낳아주고 하기만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 요새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 같지 않느껴. 왜? 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이고 힘들게 명랑빌리지라는 곳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감동을 받았다거나 특별히 보람을 느꼈던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애들한테 뭐 감동을 받고 그런 것은 그렇게 이제 우리 명랑사 아이들을 뭐 같이 함께 어울리고 놀아주고 같이 함께 해주면 애들은 그 어린 아이들로서의 눈높이에 자기 감정을 느낀단 말입니다. 네. 또 요새 또 뭐 학교에서 좀 교육을 좀 받았다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애들한테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 이 눈높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새 아이들한테 이쁘다 하면은 물론 이쁜 것도 알지만 그렇게 아 현실감 공감대를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 얘기냐? 요새 아이들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쁘다는 말을 뭐로 하느냐? 샤방샤방 하잖아. 그렇듯이 그 애들 눈높이 맞게 샤방샤방 하면 그 아이들이 아 우리 부모지만 참 시대에 우리 문화를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더 정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눈높이 교육이 중요하다. 무조건 옳다 해가지고 무조건 옳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살아가는 다 문화의 방편이니까 교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 그런 걸 느낄 때 보람을 느끼죠. 그 애들이 자기들 이제 친구가 되는 스님이 되고 친구가 되는 부모가 될 때 얘도 행복하잖아요.